돈의 움직임이 좀 다시 전환기가 올수 음.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소위 시장 금리가 전환점을 이미 찾았어요. 음. 금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네. 부동산 시장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지만 네. 주식 시장으로 많이 어, 이동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부동산은 주식으로 가자. 예, 예.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실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얘기 하신 게돈의 흐름을 좀 알아야 되고 지금 돈이 또 이렇게 약간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제 돈이 많은 분들, 고액 자산가 이런 분들은 아 지금 뭔가 들어가야 되는 시기인데라고 하면서 뭔가 돈을 움직이려고 할 수도 있다.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 실제 지금 어떤 데이터나 어떤 통계상으로 돈의 이동이 보이고 있나요? 아.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물론 이 데이터가 실물 경제의 흐름을 먼저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은 실적치니까. 음. 근데 돈의 이동은 어쨌든 금리와 함께 움직인다라는 것을 음. 확연히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네. 있다고 생각이 돼서 책에다가도 그런 문장을 남겼는데, 돈은 이동한다. 음. 돈은 실시간으로 이동한다. 네. 돈은 높은 수익성을 찾아 실시간으로 음. 이동한다. 음. 항상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성을 찾아 음. 계속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 2020년에 네. 금리가 낮았잖아요. 네. 이때 예금 취급 기간의 가계 대출 규모가 네. 그 이후에 금리가 낮았을 때는 어, 역시 대출이 늘었어요. 네. 늘다가 21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아, 인상하고 시중금리도 올라가기 네네. 시작했죠. 그때부터 예금 취급 기간의 가계 대출 규모가 오히려 음. 줄어요. 이거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라고도 네.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계 부채 규모가 역사적으로 줄어든 적이 없어요. 음. <laughs> 근데 이게 금리의 영향이라고 해석할 네. 수밖에 없겠죠. 음. 빚 갚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네. 빚 갚는데 집중하고 뭐 상여금 받았다 빚 갚자 음.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음. 빨리 빚 갚는 게 최우선 투자 전략이다라고 음. 선택을 뭐한 워낙 거죠. 워낙 빨리 올라가니까 빨리 네. 빨리 갚아야 되겠다고 라 생각을 네. 했겠죠. 그래서 아마도 어 지난 10월에 제가 출연했을 때도 음. 네. 최우선 재테크 전략은 빚 갚는 음.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네. 게 그래서 그런 거고요. 반대로 저축은 어떻게 되나요? 엄청나게 늘죠. 네.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저축액은 늘어나는 현상. 음. 어 저축이 답이다라고 네. 하고 이제 부동산 거래. 안 하고, 오히려 팔고. 뭐, 그러면서 저축으로 음. 옮겨가는 현상. 예금금리도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음. 움직이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두 번째 재테크 전략을 저축으로 음.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네. 그런데 이제 돈의 움직임이 좀 다시 전환기가 올수 음.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은 이제 소위 시장금리가 전환점을 이미 찾았어요. 음. 특히 물론 정책 공조라고 네. 표현할까요? 나쁘게 얘기하면 정책 압박으로 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이미 먼저부터 한 네. 9월부터 네. 조정되기 시작했고요. 음. 그리고 이 가계 대출 총량은 네. 어쨌든 정점을 찍고 이제 오히려 하향 안정화되는 음. 흐름이에요. 네. 이 데이터 끝자락이 12월 데이터입니다. 네, 네. 지금 1월 음. 데이터, 그리고 2월 6일까지의 데이터로 보면 음. 주택 담보 대출 금리든 뭐든 1월, 2월 계속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고 있죠. 예. 네. 그래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흐름이고요. 네. 이런 것을 우리가 본다면 돈의 이동은 또 다른 방향으로 시작되는데 음. 일단은 금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네. 부동산 시장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지만 네. 주식 시장으로 많이 이동하는 모습인 우선은 것 주식으로 같아요. 주식으로 가자. 예, 예. 그리고 음. 원래 주식이 선행합니다. 음. 항상 주식은 먼저 선행하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2년 10월이 저점이다라고 네. 말씀드렸었는데 실제 저, 10월이 저점인 음. 걸로 확인이 또 되고 있고요. 네. 주가는 먼저 선행하는 거고 부동산 시장은 항상 실물 경기보다 후행에서 나타나니까 네. 여전히 조정되는 국면이다. 저는 이렇게 양쪽 시장을 구분해서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 저는 대출이 많고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지금 막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맞아 아무래도 한4 개월에서 6 개월 정도 맞아요. 뒤늦게 좀 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반대로 주식 쪽은 또 이미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뭐 대출을 막 껴서 들어가는 시장까지는 아니니까 아니죠. 예. 그러니까 먼저 좀 움직일 수 있는 네. 여력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제 사람들 만나보면 네. 예를 들어서 뭐 투자 금액이 천만 음. 원 이천만 원 혹은 뭐 많은 분들 뭐 오억 뭐 음. 이렇게 음. 주식 투자 하시는 분도 네. 계시잖아요. 근데 소위 500억 1조 네. 이 정도 단위의 투자금액을 갖고 있는 분들 생각해보세요. 이런 있어요. 분들은 금리에 따라서 음. 그냥 면밀히 움직입니다. 세각해보세요 음. 네. 금리에 따라서 금박하게 움직입니다. 네. 더 높은 금리를 찾아서 음. 이동하고 그리고 이런 국면에서는 어쨌든 현금을 갖고 지키는 게 유리해라고 음. 현금을 장전하고 계세요. 네. 근데 사실 이 전체 큰 흐름 속에 돈의 흐름을 만드는 것은 네. 이런 거대 자금이 그렇겠죠. 움직이는 거한 번에 막움직 하니까. 그렇죠. 예. 아, 음. 네. 그런 자금이 예를 들어서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음. 시점을 좀 가늠하면서 살아가는 네. 거, 이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아직 사실 금리가 조금 뭐 그래프상 꺾이긴 했지만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예전처럼 뭐 저금리, 저 2020년대 정도의 뭐 낮은 금리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우선 금리랑은 조금 상관없는 좀 금융자산 쪽에서 먼저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근데 네.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게 정부가 은행을 좀 약간 압박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특히 이제 네. 가계대출 문제도 있고 뭐 네. 고금리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음. 좀 힘들어하니까 네. 지금 원래는 뭐 특별하게 내려갈 게 없었는데도 갑자기 막 내리기도 하고 네. 한달전한달반 전만 해도 막 갑자기 막 내려가고 막 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좀이 기조로 갈 거라고 보세요? 이 지금 내려가는 기울기가? 아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네. 좀 그러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합니다. 잠깐 이렇게 하는 거다. 잠깐일 가능성이 더 음. 음. 높겠다. 네. 왜냐하면 보세요. 시중은행들이 네. 한국은행 한테 네. 자금을 마련하는 거 네. 그 코픽스로 이제 네.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자금 빌려요. 그게 음. 기준금리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음. 소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 중앙은행한테 음. 돈 빌릴 때 쓰는 금리가 기준금리다 라고 하면 가장 쉽죠. 네. 그럼 기준금리에 플러스 알파를 붙인 게 시중금리인 거예요. 네. 시장금리. 그런데 아, 요즘에는 그 알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 알파 없어진 거. 이게 뭘까요? <laughs>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당연히. 안 되죠. 왜 네. 그럴까 네. 정책적인 그러니까. 공조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어. 압박을 받은 거예요. 은행은 공공재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근데 그 차이값이. 네. 그러니까, 은행이 자금 조달하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하고, 네. 이게 차이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수준이요. 남는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네. 22년 한에 돈 많이 벌었지 않았느냐. 아. 21년에도 벌었고, 22년에도 벌었는데, 너무 많이 벌었다. 여러분, 5대 은행들도 진짜 <laughs> 많이 벌었고요. 예, 네. 네, 제가, 뭐 여러분 다 기사 다 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벌었고요. 그 밖에 여러,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나, 음. 네. 이런데 돈 진짜 많이 벌었어요. 자, <laughs> <laughs>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돈을 벌었어요, 은행들. 예, 네. 네.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네. 좀, 이번에 좀, 음. 1월, 2월 이 고통을 분담해라. 음. 그게 ESG 경영 아니냐 아하. 하는 공조적인 노력을 한 거고, 네. 좋게 얘기하면, 네. 나쁘게 얘기하면 압박을 한 거죠. 음. 왜냐하면 너네가 자꾸 금리 올려잡으면, 주택담보대출 음. 금리 올려잡으면, 네. 부동산 시장 이거 정말 음. 경색된다, 음. 큰일 난다, 음. 어, 경착륙 온다. 네. 그것으로부터 야기되는 또 다른 충격이 있거든요. 그렇죠. 금융부실로도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런 공조적인 노력을 요구를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금리가 많이 시중금리가 먼저 떨어진 건데 네. 기준금리를 만약에 한번더 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만약에 네. 올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올린다고 만약에 해볼게요. 그러니까 물론 2월 달에 안 올리고 그 이후에 올릴 음. 수도 있지만 음.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있거나 없거나잖아요. 하 네. 으로서 기대할 만한 것이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있으면 시중금리 다시 한번 뭐 올라갑니다. 무조건 0.2원 올라가야죠. 그렇죠. 지금 가상금리가 없는 수준인데도 그렇죠. 네,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지금 일시적으로 1월, 네. 2월 정도에 좀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네. 이 떨어지는 흐름이 계속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 예, 저는 예를 들면 뭐 라면 만드는 회사가 네. 정부가 막 서민들이 힘드니까 라면 가격 좀 떨어뜨려 네. 떨어뜨리는데 재료값보다 더 떨어뜨릴 수 없잖아요.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네. 재료값하고 라면 판매가하고 거의 네. 붙었다. 네. 이 정도라고 좀 보셔도 예,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니근데그 네. 2월 초에 한번 미국에서 0.25%또 올렸고, 네. 그러면 또 우리도 이제 이제 뭐 따라 올리냐 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좀 바뀌었지만 0.25 올릴 때막 주가가 막 급등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처음으로 좀 파월 의장의 어떤 뭐뉘앙스좀 바뀌었다 막 이러면서 기사들이 막 나왔었는데, 그게 네. 어떤 내용입니까? 아, 예, 맞습니다. 그 네. 역시 그 성명서를 보면요, 회의록 네. 성명서죠. 거기에 파월의 말도 있지만, 파월이 네.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그 그 문장을 똑같이 인용했기 때문에. 네. 파월의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어쨌든 음. FMC 위원들의 합의된 문장이에요. 그런데 네. 그문장에 어떤 말이 있냐면 물가가 다소 이제 상승세가 완화됐다. 음. 물가 상승률이 다소 상승세가 완화됐다. 완화됐다. 아, 아직도 오르고는 있지만 네. 이게 디스 인플레이션의 개념이에요. 음. 디스 인플레이션의 개념을 제가 네. 여러분께 설명드려볼게요. 자이 물가 상승률이 9.1%를 찍고 네. 그 이후에 미국 물가 상승률이 계속 떨어졌죠. 네. 6.5%까지 떨어졌고. 음. 그럼 22년 연내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이에요. 음. 자, 근데 이때 좀 질문 드려 볼게요. 네. 9.1에서 6.5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22년 통계입니다. 네. 근데 이걸 좀더 연장해 볼게요. 길게. 네. 연장해 보면 이래요. <laughs> 그럼 22년이 약간 네. 그 그림이 요겁니다. 네. 그럼 요걸 앞에 21년 또 2020년까지 음. 연장해 보면 네. 이게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여져요? 아니면 떨어지려면 더 남았다? 아니, 아직 뭐였죠? 뭐 많이 남았다 역시 그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요 되게 재밌는 현상인데 FMC 회의에서 소위 파월의 입장은 음. 같은 현상을 놓고 네. 9.1에서 6.5%까지 떨어진 이 현상을 놓고 파월은 뭐를 좀 강조하냐면 아직 남았다 아직 많이 남았다. 어, 아직 많이 많이 남았다. 떨어진 것보다 내려갈 부분이 훨씬 많긴 많네요 실제로. 같은 현상을 네, 놓고봤을 네. 때. 왜냐같니 현상을 가은니니은 현상을 놓현상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아직 남았다는 얘기는 계속 계속해왔거든요. 음. 2022년부터 내내 네. 해왔거든요. 그런데 네. 다소 바뀐 문장이 하나 있죠. 음. 계속 금리를 인상해 나갈 거다라는 그런 온고잉 인크리스라는 표현은 계속 음. 유지되지만 어쨌든 디스인플레이션 에 해당하는 그 표현을 음. 처음 한 거예요. 어. 인플레이션 시대 이후에. 네. 그거에 이제 환호를 한 거예요. 음. 그거 시장은 뭐를 받아들인 거예요. 9.1에서 6.5로 떨어졌다. 음. 그리고 지금 더 이상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안 해도 네.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다. 이 정도 아. 높은 금리면 이제 네. 그 정도 금리면 물가를 잡는데 충분한 음. 그런 금리 수준이다 네. 라는데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음. 그래서 시장은 다소 환호하고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네. 이런 입장이지만 네. 반대로 파월이나 연준 입장에서는 네. 경계감을 갖는 그렇죠. 저면안 되는데 그런 네. 생각 가지지 마라. 그렇죠. 그렇게 어. 상반된 입장인데 같은 물가 상승률을 놓고 달리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걸 동상이몽이라고 어. 하죠. 근데 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왜 달리 해석한 하냐. 이제 시장의 입장을 가장 먼저 대변하는 음. 그런 주체를 꼽으라 그러면 아마도 IB뱅크 음. 글로벌 투자은행들이지 않나. 네. 왜냐면 이, 이분들은 이 기관들은. 시장 개인들이 음. 주식투자에 더 몰리 게 해야 돈 음. 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음. 아까 그 그래프를 좀 쪼개 볼게요. 이게 뭐냐면 9.1에서 6.5로 떨어졌 죠. 네. 이 그래프를 좀 쪼개 보면 이렇습니다. 아, 디테일하게 좀 보면 네. 6월은 9.1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11월 떨어지고 음. 12월 6.5까지 떨어진 네. 겁니다 그렇죠 떨어진 거 말고요 해당 cpi를 추계 할때 분류를 한다면 네. 대략 우리나라 도 460여 개 품목이에요. 네. 그걸 이제 물류를 여러 개로 할수 있는데 네. 일부가 뭐예요? 어, 에너지 물가가 있고 또 일부가 식료품 물가 그렇죠. 덩어리가 네. 그리고 나머지 덩어리를 근원 물가라고 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 물가, 식료품 물가는 급등락이 심하니까. 네. 우리나라도 보세요. 한파 그렇죠. 와요. 그 그러면 네. 식료품 공급이 네. 채소 가격이 막 급등하잖아요. 뭐 장마 오면 상추값 막세배 뛰고. 그렇죠. 네. 그럼 계절적 요인, 네. 대외적인 변화에 음. 급등락하는 게 에너지와 식료품이니까 네. 이런 걸 제외 놓고 보면 그 그렇죠? 네. 제외 놓고 보면 물가가 기조적으로 잡히는 냐 아니냐를 아. 진단하는데 뭐를 써요? 근원 물가를 보는가. 물가.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네. 9.1에서 6.5로 떨어진 거지. 음. 사실 에너지와 신호품을 제외해 놓고 보면 근원 물가는 별로 뭐 떨어진. 게 없고. 없네요. 아직 안 떨어졌다 이거예요. 아 아직 안 떨어졌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같은 현상을 놓고 어 달리 받아들이는 것. 네. 이거를 지금 현, 현재 시장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음. 어쨌든 물가상승률이 고점에서 2%라는 목표 물가를 향해 가는 음. 모습 내려가는 모습 네. 그 하락 구간을 우리는 디스인플레이션 이라고 하고 네. 어, 그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네. 시장과 연준이나 이런 중앙은행 간의 힘겨루기 네. 이장차, 네. 동상이몽 이런 현상이 계속 맞물리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이 그래프만 보면 네. 결국에 저 근원 서비스가 잡혀야지 이를 가까이 갈 텐데 네. 그게 지금 안 잡히고 있으니까 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뭐 고용이 뭐 문제가 지금 뭐 탄탄하고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는 게저 저것 때문인가요? 정확하십니다. 음. 왜냐하면 우리 부인남도 네. 기업을 경영하시지만 네. 이 많은 왜냐하면 이게 서비스업이잖아요. 네.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그 비용이 뭐 뭘까요? 음. 기업의 인건비가 인건비 인건비 특히 이제 서비스 하면 여러분 예를 들면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음. 어 그래서 무형의 재화를 만드는 네. 거기 때문에 서비스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 그게 음. 인건비입니다. 네. 그 특히 여러분 상상하시기에 법무법인 생각해 보세요. 음. 가장 많은 비용이 뭘까요? 변호사 음. 인건비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음. 돼요. 그렇게 결국은 이제 서비스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근원 네. 서비스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근데 인건비가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거데 고용이 여전히 탄탄해요. 인건비가 네. 안 잡힌다는 네. 뜻이에요. 인건비가 안 잡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는 흐름 속에 이제 물살을 타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연봉은 낮춰서 이동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고용시장이 이렇게 탄탄하다는. 음. 고용시장이 완전히 실업난이 나고 하면 연봉 낮춰서라도 음. 네. 가는데 네. 그럼 취업하고 싶을 때 어디든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음. 고용시장의 여건이라고 한다면 네. 굳이 나의 인건비를 낮춰서 음.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음.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가도 그렇죠.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근원 물가가 안 잡히는 아, 거야.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올라가고 네. 있어요. 와. 그렇기 때문에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히진 않았다. 네.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 맞다. 나도 음. 용인한다. 그러나 아직 좀 데이터를 지켜보면서 음. 금리 인상의 기조를 언제까지 가져갈지 음. 아니면 금리 인하가 필요한 것인지 음. 그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겠다라는 네. 것이죠. 야, 그럼 저게 거꾸로 내려가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고용 시장에 뭐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뭐 불안 이좀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기미가 뭐 보이지 않아서 뭐 오히려 물가가 다시 뭐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그런 거 때문인가요? 물가 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음. 자 이래서 물가가 만약에 떨어졌다면 네. 물가 상승률이 네. 만약에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전쟁이 또 다시, 터져요. 다시 또막 다른 터지고. 전쟁이 터져요. 네. <웃음> 그러면 <웃음> 그러면 이제 예, 예를 들어 그런 불안 요인이 있어요. 에너지 식품 갑자기 튀면 갑자기 튈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중국이 네. 여러분 물론 2022년 한해 동안 고물가가 찾아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음. 중국의 셧다운이 또 한몫을 했어요. 아, 네. 그러면 중국이 공장이 멈춰서면 자재값, 네. 음. 부품값 더 오를 거 아니에요. 네, 네. 공장이 멈추고 공급망이 음. 막힌 거니까 네. 공급이 부족하니까 더 음. 올라요. 근데 중국이 다시 들어갑니다. 재가동해요. 음. 그러면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원자재를 빨아들여요, 오히려. 네. 그러면 원자재값이 다시 뛸수 있어요. 음.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다시 원자재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음. 22년 중반쯤에 경험했던. 음.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다 잡힌 게 사실은 근원 물가는 더 올라가고 어. 이게 없이 다시 튀어 버리면 물가 영영 못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연준은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음. 거라고 볼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럴 수 있지만 저도 지금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네. 아니 그럼 셧다운해서 물가가 올랐는데 네. 다시 오픈하면 물가가 좀 내려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반대로 왜안 움직이냐. 네, 네. 이런 것도 좀 아, 너무,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그데 네. 2020년 후반부터 시작된 네. 게, 중반부터 시작된 게 공급망 병목 현상. 음. 사실은 지금 이렇게 고물가 시대를 살게 된 배경이 네. 공급망 병목 현상이에요. 아. 공급이 완전히 막힌 거예요. 네. 어, 아마 와이어링, 하네스, 음. 뭐 공급이 부족해서 음. 자동차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맞아요. 멈춘다, 뭐 네. 이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부품 몇개 없어가지고 그냥 빼고 막 나가더라고요. 맞 뭐. 핸들 그 움직이는 게 수동이에요. 나중에 바꿔준다고 네, 그런 거 있었어요. 납기가 지어.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네. 이슈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그 그런 부품이야 없어도 자동차 출시는 음. 할수 있지만 이거 없으면 출시가 안 되는 부품들 엔진에 꼭 들어가야 어. 되는 거 <laughs> 바퀴가 하나 <알아> 없어 <laughs> 그러면은 극단적인 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어. 물가를 꿈틀꿈틀태게 만들었는데. 네. 전쟁 2022년 초반에 전쟁이 <laughs> 터지고 공급망이 더 틀어막힌 거죠. 전쟁이, 네. 그래서 이게 물가가 이렇게 고물가로 음. 이제 나온 거고요. 저도 이런 고물가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음. 전쟁 전까지만 해도 네. 그랬는데 전쟁 이후에 이런 정말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시대가 음. 온 거였죠. 그러니까 네. 요소가 다른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요소가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급망 압력 그런 네. 프레셔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세가 이제 좀 잡힌 잡히나 거예요. 원자재 값이 근데 또한번왜냐면2 0 0 2 0 1년이죠 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 교육 1위국으로 2010년대에 부상합니다. 음. 그때 정말 블랙홀처럼 원자재를 뽑아다 썼거든요. 하, 저 기억납니다. 막 철강 막 이런 거막다 그냥 빨아들여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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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한다고 그때 막 철강 철물 값이 엄청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네. 각종 원자재까지 네. 다 올랐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산층도 빵빵해지니까 음. 기호식품 수요가 늘어요. 음. 커피, 초콜릿 수요도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각종 원자재까지 다 상승해서 아. 그게 슈퍼 사이클이라고 원자재 네. 슈퍼 사이클.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마치 비유를 한다면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해서 음. 아, 중국에 이전 재가동 공장 재가동으로. 음. 블랙홀처럼 또 원자재를 빨아들여서 네. 지금 나름 안정된 원자재 가격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 에~ 네. 네. 그니까 그런 것들이 불안하니까 파월은 마음 놓고 음. 어~ 그래 너네 기대에 부응하게 네.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파월은 경계를 네. 갖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파월이면 요 수치만 봤을 때는 쉽지 않겠는데요 쉽지 내리기가 뭐하겠는데 저~ (4.1이) 네. 딱 버티고 있는 거 보니까 더군다나 우리 앞서 네. 말씀 나눴던 것 중에 네. 미국 경제는 오히려 경제 성장률을 1.0이었다가 네. 1, 1. 4로 상향 조정했죠. 그러니까 경기가 정말 많이 침체돼 버리면 음. 그것 때문에라도 그것 때문에라도 물가는 자연히 잡히겠네. 음. 그리고 그것 때문에라도 금리를 인하해야 될 이유가 음. 있는 건데 네. 또한 가지 이게 왜냐면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 음.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음. 되겠고 하나가 물가 안정 첫 번째 음. 목적이고요 두 번째 경기 안정 건전한 네. 경제 발전을 음. 이바지한다 세 번째가 금융 네. 안정이에요 네. 근데 금융 불확실성도 고조됐었거든요 네. 작년 1 0월1일 원에는 우리나라만 그렇죠. 그런 게 네. 아니고 네. 세계적으로 네. 그런데 지금은 금융 불확실성도 많이 완화됐어요 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물가와 경기와 금융 세 가지 요인을 보면서 금리를 결정해야 된다고 할때 이제 경기나 금융은 안 봐도 돼요. 다시 물가만 보면 돼요. 물가만 또. 그럼 물가만 본다고 판단했을 때 지금 요 상황을 놓고 근원 물가를 봐가면서 음. 과연 금리를 뭐 인하할 수 있을까? 네. 그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미 강조해드렸던 디스인플레이션 시대, 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리고 디플레이션, 네. 디스인플레이션. 네. 스태그플레이션 이네 가지가 2020년에 등장한 가장 중요한 경제 키워드가 아닌가 음. 생각이 되고요. 네. 제가 이미 이 영상을 제 채널에 올렸는데 네. 여기서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을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하고 음. 시장은 왜 이렇게 기대를 하나 연준은 왜 이렇게 경계를 갖나 네.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하시면 네. 여러분 시장을 판단에 굉장히 도움이 될 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데 네. 이것도 네.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의 시대 시장의 낙관론과 연준의 경계감 연준 입장에선 경계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아까 네. 그 보여주신 거에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기관에 휘둘릴 수도 안되고 음. 또 연준의 마음에 너무 푹 빠져서도 안 돼요 음.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하가 중요한 것보다는 네. 기준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점 네. 기대감이 확 부풀러 오는 시점 네. 그때 실제 주식시장에 돈이 음. 유입되는 거고 음. 기준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일어났을 때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있을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음. 주식시장은 경기와 선행하니까 네. 기대감만으로도 움직이는 움직이고. 것이고요 근데 금리에 따라서 후행해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니까 음. 당연히 이것도 같이 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둘의 마음을 양쪽을 네. 동상이몽이지만 <laughs> 왜 얘네는 다른 생각을 하나라는 네. 것을 명확히 구분하시면 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아까 그 한국은행 얘기 잠깐 해주셨었고 네. 한국은행에서 뭐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동결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 나오는데 네. 사실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네. 좀 전만 하더라도. 물가 얘기만 막 계속 했었는데 한국은행에서 이제는 음. 조금 약간 경기도 좀 얘기도 하고 경제부총리도 뭐, 뭐 연말을 되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약간 좀그 경기를 좀 챙겨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요번에 네. 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네. 이게 뭐 추측이지만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진단이긴 한데요. 네. 어쨌든 미국 기준금리와 한국 기준금리의 격차는 종전보다 더 벌어진 겁니다. 네. 이제 1 퍼센트 포인트가 아니라 1.25퍼센트 포인트 음. 어, 네. 격차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니죠. 뭐 음. 그렇게 나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다고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이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우리 경제에 좋은 일은 아니에요. 음. 어쨌든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금리를 인상해야 될 음. 요인이 하나 더 생겼다라고 불안 볼수 있어요. 요소가 되는 건 맞죠. 첫 번째죠. 그걸 음. 하나 반영하고요. 음. 두 번째는 물가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정점 찍고 떨어져 주지만 우리 음. 우리나라만 물가 상승률이 반등했거든요. 아 우리만 5.0에서 5.2로. 네. 물론 5.0에서 5.2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반등이냐 그건 저도 몰라요. 네. 그러나 5.0에서 4.9 4.8로 떨어졌을 때랑 음. 5.2로 반등했을 때는 네. 금리를 결정하는 결정자 입장에서 불안하죠. 불안한 게더 네.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연준 위원들처럼 혹은 우리나라 음. 아, 금통위 위원들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경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기침체가 어, 정말 말 그대로 본격화된 흐름인 음. 것 같고요. 음. 그런데 물론 작년 10월보다는 하향 조정한 게 사실이지만 네. 지금 1.5% 상단, 그러니까 음. 1.5% 위에서 맴돌겠다라는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 경기 침체는 지금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어. 또한 가지는 상저하고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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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결정자가 네. 상저하고로 보고 있다라는 음. 얘기는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음. 거예요. 아. 그렇죠? 경기라는 측면에서 그냥 내비둬도 나중에 좋아질 거다. 그렇죠. 아. 그런 측면 하나 또 보시고 네. 제가 여러분들께 금리 결정에 고려할 요소들을 네. 흩어 놓으면 100가지 될 겁니다만. <laughs> 그리고 또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네. 금융 불안이죠. 네. 근데 금융 불안 문제도 가장 그 금융 불안이 고조됐었던 음. 10월, 11월 음. 그 지점은 어쨌든 통과하고 있는 통과했고.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요인이 많아졌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음. 다만 이제 한 가지는 계속 걱정되는 게이 금융시장 중에서도 가장 불안한 거, 채권시장 중에서도 가장 불안한 게 부동산 PF 시장이기 PF시장.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이제. 공급을 오늘 야 그만 공급 줄여 한다고 음. 공급 줄지 않아요. 음. 오늘 그냥 공급 줄이자 하면 2년 반 후에 줄어요. 네. <laughs> 그러니까 이게 공급을 지금부터 줄이자고 하더라도 네. 당장 23년, 24년에 <laughs> 공급 그 추이를 네. 비껴갈 수 없어요. 그거는 음. 어차피 그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 계속 쌓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우려합니다. 실제 음. 이게 실제 금융 부실로 연결될까?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음. 하나에 좀 무게를 더 많이 둘 경우 네. 금리를 계속 동결할 수는 있겠다 근데 네.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보면 금리 인상할 요인이 훨씬 많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 제가 뭐~ 기사를 봤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격차가 더 벌어졌잖아요 미국과 네. 원래도 네. 뭐~ 역전되는 것 자체도 문제다라고 했던 게 얼마 전인데 이제는 네. 역전을 넘어서 이제 역전의 격차가 네.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막 외국인들이 뭐~ 채권 시장에서도 많이 빠져나가고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네. 이렇게까지 격차가 벌어지는 걸 용인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걸 아마 제가 한 어. (1년) 전 음. 아마 제김축의 시대라는 네. 책이 나왔을 때 네. 그러면 22년 연중이네요. 한 네. 6월쯤에 우리 만나서 네.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이 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의 격차를 보면 이미 이 팬데믹 전 2017, 18, 19년 이때 미국 기준금리가 더 높았었어요. 네. 이때 자금 순유입이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기준금리 하나만 보고 격차 네. 하나만 보고 우리 경제에 뭐 외환 위기 오는 거냐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 음. 경향도 물론 있어요. 네. 근데 자금의 순유출은 네.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의 이동 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더 빨라요. 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이동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전될 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음. 역전된 후에 이동하는 게 아니라 네. 역전되기 전에 이동해요. 이 구간에 예, 이 음. 구간에 음. 자금 순유출이 일어나요. 음. 그래서 우리 외환시장도 좀 불안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예, 그런 요인들이 그게 맞물린 거라고 볼수 있겠는데 음. 그런 것들은 이제 소위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상황에서는 음. 또 역시 뉴 노멀로 받아들여요. 음. 격차가 벌어질 때 그걸 신경 쓰면서 투자자 들이 네. 자금을 빼는 것인데 네. 이미 격차가 벌어진 네.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금 유출이 있는 것은 음. 아니에요. 물론 다른 상황이 다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네. 격차가 벌어졌을 때와 벌어지지 않았을 때 벌어졌을 때더 불안한 건 사실이죠. 네. 왜냐하면 금리 차이가 이렇게 나면 아니 한국에서 투자한들 그러니까. 얼마 벌 겠어 음. 이런 거거든요. 음. 그런 관점에서 자금 유출의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네.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음. 그것 때문에 자금 유출이 일어나 가지고 외환위기가 온다든가 그렇게까지 걱정하지는 않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보다도 우리 당장 한국의 어떤 경제 상황과 뭐 지금 뭐 이런 물가를 더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올릴 네. 가능성이 높지만 뭐 상황상 동기에 네. 대해서 조금 반영한다면 뭐 동결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런데 뭐 동결하더라도 계속 어떻게 올리고 싶은데 안 올리는 거지 뭐 계속 동결로 가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의 네. 어떤 관점이 자 물가 경기 금융 이세 음. 가지였다가 네. 조금 더 부동산에 초점을 두는 음, 것 같아요 물론 네. 부동산 시장이 거대한 거시경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거시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음.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이 실물 경제적인 충격이 경착륙이 일어나면 네. 여러분 경착륙이 일어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무주택자의 경우 더큰 충격을 받을 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착륙이 일어나면 전세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소위 깡통 전세 가능성이 네.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안 좋은 거예요 경착륙은 음. 연착륙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는 네. 걸 좋아하는 사람이 반이고 네.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이 반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가점유율 기준으로 했을 때반 정도의 반반이죠 정도. 반반. 그러니까 반. 반은 좋고 반은 나빠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제가 누구를 어떤 편에 서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한국 경제라는 음. 측면에서 봤을 때 경착륙은 나쁘다라는 네. 것이죠. 올라도 천천히 오르는 게 좋고 내려가도 천천히 내려가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그그 뭐그 경착륙이 우리 경제적으로 혹은 음. 금융 부실로 이렇게 영향을 줄수 음. 있기 때문에 그걸 좀더 대응하기 위한 그러니까 음.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아, 생각해 보세요. 네. 뭐가 더 중요한가 지금 네. 시점에. 가장 중요한 어 그러니까 여러 고려할 요소들이 있지만 조금 더 가중치를 부여하는 요소가 있을 음. 거라는 거죠.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 모습을 고려해서 금리 결정을 할 것이기 음.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상이 어려울 가능성도 상당히 네. 많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아니 제가 뭐 증권사 뭐 직원분들도 좀 만나고 뭐 건설사 직원분들도 만나면은 진짜 네. PF 시장이 완전히 정말 심각해 가지고 네. 뭐 정말 괜찮은 땅도 막 진짜 막 헐값에씩 막 나오는 곳들도 있고 네. 그리고 아예 그냥 올해는 그냥 사업 접었다. 뭐 이런 건설사들도 좀 있고. 지금 상황이 되게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한국 은행에 좀 골치 아픈 상황이 있다는 거를 좀 감안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이 기준금리를 어쨌든간에 올릴까, 동결할까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조금 변곡점이잖아요. 예전에는 몇달 전만 해도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상단까지는 왔다고 볼수 있는지. 예. 그리고 이게 상단이 왔다면은 어느 순간 또 언젠간 또 내려갈 텐데 이게 물가 상승에 의한 금리 인상이니까. 네. 그럼 그런 걸한 언제 정도로 좀 아, 생각을 좀 하세요. 일단 뭐 저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네. 제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음. 그러니까 물 물가에 대한 전망치는 이미 말씀드렸죠. 네. 물가가 어쨌든 정점 찍고 연말 끝에 음. 안정화된다. 음. 그러니까 그런 물가에 대한 전제 경기에 대한 전제 금융 불안이 없을 거라는 전제. 네. 이런 전제를 깔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전제를 깔고 판단합니다. 음. 그러니까 판단한다고 했을 때 기준금리는 추가적인 0.25%포인트 인상 있거나 없거나,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고 음. 그 이후에는 없으면 지금도 계속 동결이고, 음. 있으면 역시 있은 후에 계속 동결이다. 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래나 저래나 0.25 정도 다 그렇죠. 예, 네. 네, 이제 그 정도 인상폭인 거고요. 그렇게 오. 인상을 하게 되면 시중금리도 따라서 또 한번 올라갈 수 음. 있습니다. 네. 물론 22년 끝자락에 그 시중금리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음. 어쨌든 지금 높은 시중금리가 유지되거나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23년 연내는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 음. 쉽다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음. 이렇게 저는 그럼 최소한 미국이 내려야지 우리도 뭐 내릴까 말까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실 경기 성장률이 뭐 경제 성장률도 막 되게 낮은 편이기도 한데 우리가 네. 먼저 선제적으로 뭐 내리기에는 사실 격차가 너무 커서 네. 쉽지는 않겠죠 선제적으로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 격차가 크고 음. 그리고 미국은 어쨌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거의 예고되다시피 음. 해요 아직도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그 그 영향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될 텐데 진짜 굉장한 고민일 거예요. 음. 우리나라도 나름 경기가 뒷받침되고 네. 부동산 시장에 이런 문제가 없고 음. 부동산 pf 문제가 없고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같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텐데 네. 그걸 못하는 입장이라고 볼수 있고 어쨌든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만 금리를 인하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